지난 3장에 이어서 이번 에피소드는 4장입니다. 4장은 액통화 체인지셋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마찬가지 코드를 좀 볼까요? 코드는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액토입니다. 액토의 리스팅과 럼벌이 있죠. 여기 럼벌이 최종 버전이고, 그리고 이 럼벌이라고 하는 최종 버전이 도출되는 과정들을 간단하게 리스팅 부분에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볼까요? 먼저 바뀐 부분이 바뀐 부분 user changes user 부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전에 하드 코딩되어 있던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방식 이미 이전에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use actor schema, actor schema를 불러오고, 그죠? 그리고 import actor changeset, 액토의 체인지셋을 임포트하는 식으로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합니다. 스키마와 체인지셋이에요. 지금 체인지셋은 아직 쓰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스키마만 있습니다. 이 스키마만 가지고 만들어내요. 뭘 만들어내느냐니까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그 유저 스트럭트를 만들어냅니다. 유저 스트럭트를 그러니까 피닉스 머신이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보고 use라고 하는 structure를 만들어내고 또한 한편으로 그리고 요것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db죠. db의 필드들과의 relationship을 구성을 합니다. 요걸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Phoenix Engine이 여기 있는 요 내용으로 첫 번째는 structure를 만들어내고 두 번째는 db의 필드의 relationship, DB 필드 릴레이션십을 구성하는 방식이 바로 프라이빗에 있는 요 미그레이션 부분이죠. 그래서 체인지 이번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럼벌 리퍼 미그레이션 크리에이터 유저스. 크리에이터 유저스는 우리가 지금 붙인 이름이에요. 요 이름은 어디서 왔느냐니까 이렇게 믹스 액터 젠 미그레이션 다음에 크리에이터 유저 이렇게 명령을 주면은 파일을 열고 우리 디렉토리 현재 액토 디렉토리잖아요. 액토에 들어와서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면은 엔터키를 추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현재 지금 시각의 날짜에 맞춰서 미그레이션 파일이 만들어지죠. 여기서 미그레이션 이러한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 여기까지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depth change와 end까지만 만들어지죠. 중간에 이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구성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스키마 파일을 참조해서 요 스키마 파일에 있는 두 개의 값, 네임과 유저 필드, 유저 네임, 그리고 데이터 뭐라고 해야 되나요? 타입, 그리고 초기 값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지금 패스워드 해시는 이번 장에는 쓰이질 않습니다. 다음 장에 쓰일 내용이라서 지금은 당장은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 건데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스탬프는 자동으로 깊 들어가는 내용이고 그리고 create unique index 이것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넣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넣었는데 이게 요 users가 테이블 명칭이에요. 테이블 명칭의 username은 여기 필드죠. 필드가 unique 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validation 항목을 추가한 겁니다. 그죠? 해서 이렇게 migration 파일과 좀 전에 봤던 스키마 파일 있나요? 유저 스키마 파일. 이 두 개 간의 어떤 공동으로서 앞으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지우거나 등등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제어하는 요 지금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스키마를 규정하는 겁니다.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얘는 뭐예요? 데이터 타입, 데이터 스트럭처를 지정한 거고. 지정한 것이고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이건 데이터 타입이고 그렇죠? 그런 일종의 컨텍스트죠. 얘는 데이터 스트럭처이고 컨텍스트 역할을 하는 것은 리퍼입니다. 리퍼는 어디 있나요? 지금 여기는 없군요. 여기 리스팅에는 없고 실제 럼벌 프로젝트에 들어와 보시면은 립에 럼벌에 리퍼 있죠. 얘가 컨텍스트입니다. 그냥 컨텍스트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컨텍스트예요. 실제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데이터를 넣거나 빼거나 뭐
수정하거나 등등의 역할을 하는 것은 디비컨 럼블 리퍼라고 하는 파일이 구성을 하고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쓰는 스키마가 스키마란다. 모듈의 액터 리퍼. 그죠? 유저 액터 리퍼, OTB 앱은 럼블. 우리 애플리케이션 이름이죠. 그리고 어댑터에서 액터 어댑터를 포스트그레스 이렇게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실제 제어하는 컨텍스트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어떤 거냐니까 DB 부분입니다.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는 DB는 일단 데이터 스트럭처 부분, 스트럭처를 정의하는 거죠. 데피니션 하는 부분이고 데이터 스트럭처를 정의하는 부분은 좀 전에 봤던 스키마 부분과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그리고 미그레이션 파일. 요 두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그죠? 요게 데이터 스트럭처 데피니션 부분이고 이전 에피소드와 같이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었나요? 두 번째는 실제 데이터를 다루는 컨텍스트, DB 컨텍스트가 있었죠. DB 컨텍스트. 실제 데이터를 뭐 인서트, 딜리트 등등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요걸 정의하는 것은 리퍼입니다. 리퍼. 액터 리퍼죠. 그죠? 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DB를 구성하고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처리를 하는 거죠. 이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을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DB 컨텍스트 부분은 요 리퍼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또 다른 것도 있죠. 액터 리퍼 외에도 실제로 어카운트 파일입니다. 어카운트 EX죠. 어카운트 EX라고 하는 파일. 이 파일을 합쳐서 이 두 개가 이전에는 우리 어카운트 EX 하나만 가지고 컨텍스트를 구성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리포 파일과 이전에 있던 어카운트 EX를 합쳐서 두 개가 같이 DB를 제어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개념 깔끔하게 정리가 되시죠? 정리가 되셨으면 실제 코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는 제어하는 것은 어카운트 여전히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보시면은 이전과 달라진 점은 get user에서 밑에 리포 get이 나와 있고, 그죠? 이전에 하드 코딩 했던 것들을 DB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그때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 스키마가 DB 스키마와 ID, 요 스키마를 주고 있어요. 유저의 얘는 뭐예요? 어카운트 유저입니다. 그죠? 스키마가 첫 번째 아규먼트가 됩니다. 다 스키마가 첫 번째 아규먼트가 되고, 요 스키마 첫 번째 아규먼트를 통해서 리포가 뭘 추론을 하느냐니까 요 유저라고 하는 스키마에 연동되어진 미그레이션 파일,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이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테이블 이름이 여기 있는 리포의 요구서, 유저즈라고 하는 테이블입니다. 그죠? 얘와 유저가 서로 연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유저즈를 통해서 나중에 또다시 단수형 유저라고 하는 것도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럼블 리포, 액터 미그레이션 파일, 그러니까 이 액토라고 하는 포스트그레스, 지금 현재는 포스트그레스입니다만은 뭐 MySQL을 쓸 수도 있고 다른 DB를 쓸 수도 있습니다. 얘가 액토가 해내는 것이 요 유저즈라고 하는 것이 테이블 이름이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유저즈에 대응하는 스키마가 어디 있나요? 스키마가 어카운트의 유저라는 것, 요 스키마 이름이죠. 요 유저라는 것도 파악을 하죠. 왜냐니까 서로 유저 속에 유저즈가 스키마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가 파악이 되고 또한 이 유저즈를 통해서 단수형 유저라고 하는 요것도 만들어냅니다. 찾아냅니다. 유저즈의 단수형이에요. 이걸 찾아내서 이걸 어디에 쓰는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저즈는 이거랑은 달라요. 밑에 있는 이 단수형 유저즈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어디 쓰이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카운트가 구성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저 같은 경우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스키마 먼저 구성을 했고 스키마 다음에 체인지셋을 추가를 하죠. 체인지셋을 추가하는 이유는 밸리데이션입니다. 밸리데이션인데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까지 지난 과정 우리 엘릭스 필릭스 수업이 지금 이게 처음 하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이전에 몇 개의 책을 공부를 했었죠. 그때의 공부했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한 내용을 복습을 한 셈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새로운 내용,
이 책에 언급되고 있는 새로운 내용들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 설명을 듣고 이 책의 본문 내용도 여러분들이 또 찬찬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책은 다른 책과 달리 다 본문을 보셔야 돼요.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니까 자, 이 체인지셋이 하는 역할은 밸리데이션 해서 데이터 밸리데이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첫 번째가 밸리데이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저 첫 번째 캐스트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얘는 permitted update updating field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허용된 permitted field update라고 할게요. 이게 좀 더 말이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필드 업데이트 중에서 허용된 항목들이 뭐냐는 거예요. 얘와 얘만 허용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른 거는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다른 거는 없잖아요. 현재 지금은 네임과 유저네임밖에 없으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다음에 밸리데이터 리콰이어드 부분은 이제 네임과 유저네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ecessary field 이것도 복수형으로 해야 되겠네요. 업데이트 복수형 필드. 그러니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항목입니다. 그래서 네임과 유저네임 중에서 어느 하나만 빠지더라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주의해야 될 점 뭐냐니까 요 네임과 유저네임은 나중에 네임만 고치려고 한다라고 할 때 유저네임은 그대로 두고 네임만 고치는 것도 가능해요. 가능하고 네임은 그대로 두고 유저네임만 고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죠? 수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처음에 만들 때는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유저라고 하는 새로운 엔티티를 하나 만들어낼 때 홍길동을 만들어낼 때는 어떻게 되죠? 그때는 이게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는 둘 다 있어야 되고 나중에 수정할 때는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왜냐니까 나머지 하나는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밸리데이터 랭스 부분도 마찬가지 민, 맥스 최소 한 글자, 최대 20글자 유저네임은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네임은 글자 수의 제한이 없도록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validate required라든가 validate length라든가 cast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actor changeset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actor changeset과 서로 손발을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현재 안 나와 있나요? 이따 보고 나오면 그때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는 없습니다. 뷰에는 나와 있어요. 뷰 부분을 조금 이따 같이 볼 거니까 뷰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DB의 관련되는 체인지셋이고, 그죠? 유저 체인지셋에서 이렇게 이전에 있던 내용을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그죠? 하드 코딩되어 있던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 있도록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어카운트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어카운트 역시 마찬가지 이제 리포 이전에 있던 get user 그리고 이 느낌표가 있는 경우는 느낌표가 있는 것은 에러 메시지를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그러니까 얘는 시스템 다운입니다. 만약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은 시스템이 그냥 그 프로세스가 킬링되는 거죠. 프로세스 킬이고 얘는 에러 메시지를 고치라고 프로세스가 킬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느낌표를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리포 겟도 느낌표가 붙어있죠. 다음에 get user by params 이 params 우리 이전에 상당히 펑셔널한 방식으로 이걸 구성을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enum find와 enum all을 이용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했잖아요. enum find 그리고 enum all 이 부분이죠. 이것이 그대로 내부적으로 구성돼서 동작하는 것이 리포 get by입니다. 그죠? 요걸 요 로직이 여기 리포 get by 속에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다음에 리스트 유저즈에서 리포 all users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것이 뭐냐니까 change user였습니다. change user는 user change set. 유저 change set에 뭔가 유저를 전달받아서 다음에 얘는 attribute입니다. 그러니까 user change set을 볼까요? user change set 보시면 받는 것이 첫 번째 뭔가 아규먼트를 전달받고 두 번째 어트리뷰트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처음에 만들 때 처음에 우리가 하나의 홍길동이라고 하는 엔티티를 만들 때는 얘는 그냥 텅 빈 유저입니다. 어트리뷰트는 이제 뭔가 받아와야겠죠. 네임과 유저네임을 어디 쓴 것부터 가져와서
텅 빈 유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텅 빈 유저를 뭔가 네임과 유저네임이 있는 엔티티로 만들어내는 것이 처음에 홍길동을 만들어낼 때의 체인지셋의 용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미 홍길동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홍길동의 유저네임을 바꾸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 유저는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네임과 유저네임이 있는 홍길동 필드가 되겠죠. 그죠? 홍길동 스트라, 유저 스트럭트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여기 들어가겠죠. 바꾸려고 하는 부분, 이게 만약에 네임을, 유저네임을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유저네임 부분이 어트리뷰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바꾸려고 하는 이 부분, 유저네임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으로 사용자를 추가하는 경우와 기존 사용자를 업데이트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해서 이 로직이 전개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체인지 셋의 역할이에요. 자, 그것이 이 체인지 유저 부분에서 유저 체인지 셋을 호출해서 이용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 체인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리퍼 인서트죠. 그죠? Create User에서 attribute만 가지고 이번에 유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유저예요. 유저이고 얘 유저가 이 유저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유저 체인지 셋 어트리뷰트 리퍼 인서트 되는 거죠. 자, 크리에이트 유저와 체인지 유저가 두 가지가 조금 다른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것은 이 두 경우가 언제 호출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지 유저가 호출되는 경우와 크리에이트 유저가 호출되는 경우, 요것이 이제 럼블 웹에서 다루는 부분이에요. 바뀐 부분입니다. 럼블웹의 컨트롤러의 유저 컨트롤러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 부분은 이전과 크게 다른 점 없죠. 어카운트 리스트 유저 인덱스고 쇼도 마찬가지 그대로고, 그 다음에 여기에 new라고 하는 게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그죠? new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하는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account change user, user에서 change set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render에서 이런 new HTML을 호출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new HTML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러니까 HTML 파일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이만큼 수정을 했고, 두 번째로 여기다 더 추가한 것이 create user을 추가한 겁니다. new와 create. new가 change set이 되고 create가 create user입니다. 좀 전에 봤다. 그죠? 서로 매칭되도록. account exe에 있는 change user, 컨텍스트죠. 컨텍스트에 있는 change user를 new에서 불러왔고, 그 다음에 create user은 create에서 불러왔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까지 바뀐 것이고, 그 다음에 con, 이 부분 조금 이따 다시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이렇게 error 메시지를 또한 도출할 수 있도록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과정들이 눈에 그대로 정리가 되시죠. 자, 템플릿 부분도 보시니까 먼저 new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new 좀 전에 봤던 new HTML입니다. 그렇죠? new HTML 여기 있는 이 new HTML이에요.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도 좀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완성 참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느냐니까 error 태그가 들어가 있고, 그죠? error 태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바뀌었죠. 나머지 이 부분도 좀 추가됐죠. change set action 그래서 요걸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뭘 하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라우터도 바뀌었습니다. 라우터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니까 이렇게 넣었습니다. 리소스를 넣었어요. 그래서 리소스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mix 다음에 phoenix.root 그러면 여기 만들어진 이 여기 있는 요것으로서 구성되어지는 라우터들이 이렇게 구성된 게 표시가 되죠. 페이지 패스 해서 인덱스, 유저 패스 쭉 나와 있죠. 유저즈고 이렇게 인덱스, new, show, create 요 세 가지, 네 가지가 만들어져 있죠. 요 네 가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인덱스, show, new, create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라우터가 구성된 내용입니다. 자, 개괄적으로 바뀐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먼저 한번 여러분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제가 드리기 전에 이번 에피소드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에서 실제로 중요한 지점들,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